해물형 친구랑 1대1 뛰는데 미드빵 이기는 법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? 아, 미드빵 이기는 법. 그래. 내가 만약에 고등학생이었다면 그런 걸로 막 내기를, PC방 비내기나 뭐 저녁 내기, 방과 후에 그런 내기를 할 수 있으니까 확실히 알려. 제가 미드빵으로 따지면, 아, 잠깐만요. 이럴 땐 저에게 그 저의 신분에 어울리는 것 좀 틀렸습니다. 제가 그 미드빵으로 따지면 다이아 1과의 미드빵 세 번의 접전에서 각기 다른 분입니다. 3연승! 3승 거두고 타이아 4와의 두 번의 교전에서 전부 다른 분이죠. 2연승! 그리고 타이아 5와의 두 번 교전에서 2연승. 아, 인터벌님하고서 졌구나. 한 번을 제외하고 모든 타이아의 미드빵을 이긴 사람이 바로 접니다. 아, 여러분들 미드빵 할 때는 무조건 애니를 픽하시고 마방템을 두르세요. 무조건 애니를 픽하시고 마방템만 두른다면 여러분들의 생활 수준이 향상될 겁니다. 친구들한테 미드빵 한번 뜯자 그러고 휘황찬란한 내기를 다 해. 친구한테 갖고 싶었던 것들 있지. 야 친구야, 너 손에 있는 금반지 3돈짜리 그거 걸고 내기 한번 하자. 그리고 애니 뽑고 마방 가. 그러면 님 손에 금반지가 뿅! 어! 친구네 집이 부럽다! 말해! 친구야, 집 걸고 미드빵 한번 하자! 그러면 애니 픽하고 바로 음전자의 망토 사고 마방템 두르면 친구네 집이 님네 집으로 뿅! 여러분들, 혼수장만 하시는 분들, 집장만 하시는 분들, 남성분들 요즘에 결혼할 때 남성은 집장만 해야 돼서 매우 부담스러우셨죠? 회사 선배와 미드빵을 떠서 회사 선배의 집을 따먹으세요. 여러분들, 그러면 여러분들 결혼하실 때 집장만 문제될 거 없습니다. 애니, 마방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. 잡을 하려 할 때 네가 또 내